몇 개 딸 거야? 이거 다 딸 수 있어? 손이 안 들어갈까 걱정이야 이게. 다 딸 수 있어? 봐봐. 여기서 돌까? 세. 그리고 얘네들이 세. 와, 세. 세윤이는 저렇게 하는구나. 시뮬레이션. 와.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앞에다 툭툭만 떨궈놓을 거야. 툭툭 다시 닫을 수 있도록. 그 아우 잠깐 오래 쪼그려 앉지 못하네요. 아우 잠깐 오래 쪼그려 앉지 못하네요. 아우 잠깐만요. 아우 잠깐만. 오래 앉지 못해. 이게 걱정이다. 아이 가능성 있어. 야 이게 변수네요. 저희 경기 속히 할게요. 경기 속히 할게요. 어, 잠깐 있었는데 그래? 오 스스로 부상을 입었어요.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 동작이었는데. 오케이. 야 이게 경기란 게 역시 이 때문에. 역시 변수가 있네. 오케이. 자 30초 딱 견딜 수 있으니까. 자 준비. 시작. 오. 아 빠르다. 아 빠르다. 자, 오. 네, 오. 우와, 사사. 열둘. 열둘입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문태현 씨가 단독 1등으로 올라서면서 가을정한상을 획득하셨습니다. 정엄한세. 마지막 예약자 저였어요. 순식간에 2등에서 하위권으로 됐어요. 1등이죠? 지금 어떻게 되지? 저는 14점. 14점? 9점. 나 9점. 8점. 아니, 근데 한 게임이면 뒤집을 수 있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전화 먹으러 가자. 이동할게요. 와우! 가을의 맛과 향기를 가득 채운 가을 전어 환상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야, 민물새우탕이래 이게. 어. 김제가 민물고기 요리가 발달된 곳이래요. 그중에서도 가을철에 맛보는 새우탕이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과 고소한 시래기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별미라고 하니까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진짜 시원하겠다 이거. 마늘 넣고 초장이나 딴 거 넣고 먹는 거야. 국물 너무 맛있어. 너무 얼큰해. 와. 새우탕. 이게 컵 그거 있잖아요. 응. 그 맛인데 훨씬 깊고 진해요. 이게 오리지널이죠. 이게 오리지널. 새우가 몇백 마리 들어간 것 같다. 와. 와. 저 소원 진짜 이게 네. 부탁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전어 회를 깻잎에 어떻게요? 깻잎에? 깻잎에다가 네. 전어 회만 한 네 다섯 개 넣어서 먹는 거야. 네 다섯 개 이렇게? 우르르 그렇게 먹는 거야. 그다음 마늘. 마늘, 고추, 마늘, 고추. 와, 그렇게? 네. 그냥 저 주시면 돼요. 그게 소원이었구나. 와 진짜 고소하다고. 저거 진짜 그냥 입에서 고소함이 터진다고. 아 친구야. 우와 맛있지 형. 맛있지. 아 너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와 마늘. 그냥은 간장에 먹어요? 고추장에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간장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제 씹을수록 계속 전에 고소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 일단 그냥 먹어. 저 먹어. 진짜 맛있어. 와 좀 오래 씹어라. 좀 오래 씹어. 좀 더. 라비야 그건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그거는 한
한 대여섯 개 넣어가지고 그냥 믹서기처럼 갈아야 돼, 이로. 약간 간질간질하네요. 뼈가 있으니까 살이 녹듯이 뼈 만난 게 싹 나가잖아? 그럼 그 마지막 잔뼈를 뱉지 말고 계속 꼭꼭 씹으면 그 고소함이 계속 나오는 거지. 이 뼈는 계속 씹어요? 꼭꼭 씹어 먹어. 스타일이 아니야? 한번 내가 말한 대로 쌈 싸서 먹어봐. 그럼 진짜 달라. 쉽게 된다. 이렇게 그냥 퍽. 마늘 넣고. 야, 쌈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꾹꾹 씹어. 고소함이 쫙 나지, 쫙. 그거야. 전어는 하나 먹으면 안 돼. 여러 개. 그러네. 하나 넣어야 돼. 야, 이거 진짜 한잔 땡긴다, 이거. 안 좋네, 약간. 최고다, 최고. 야, 진짜고. 저 회 맛을 알아서 너무 힘들다. 전어 무침 이렇게 먹으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먹으면 돼요? 자, 비빌까요? 비벼줘. 네, 이게 위에 콩가루가 좀 뿌려졌네요. 와우. 와, 야, 이거 그대로 상상해도 기가 막히겠다, 이거. 밥에 달아 먹어야겠다. 오하메. 와, 엄청 크다, 이거 쌈. 와, 야, 이거. 아, 이만한 고소한 게 없다, 진짜. 야, 아, 진짜 맛있어. 왕쌈. 야, 다 때려 넣었네, 그냥. 네, 와. 잡쌈. 아, 나비 잘 먹는다. 야, 우리 또 제자랑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네. 아? 와. 구이 좀 먹을까? 응? 구이. 난 저는 구이를 안 먹어봤어. 가을엔 전어. 가을엔 전어. 어떻게 좀 잘 발라서 알차게 먹을까? 사실 장갑 끼고 저는 먹고 하는데요. 이렇게 뜯어 먹어야죠. 곰처럼. 오! 어디? 약간 멀리 먹는 거잖아. 아니, 가운데 뼈는 뺏어 먹어야 되지 않아? 와. 먹어야 되지 않아? 와. 진짜 곰 같다. 곰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곰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연어의 양은 5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이 시기 곰은 저울점을 차기 위해 지방을 축적해야 합니다. 아, 뼈를 혀로 바르네? 이렇게? 우와! 와, 아, 부러워. 와, 아, 부러워. 어, 이거 왜 나한테. 아니. 근데 우리 고양이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먹어요, 선생님? 아, 먹어야지. 야, 너무 고소해. 살, 야, 굵은 뼈가 너무 굵으니까. 와우. 근데 진짜 곰 같다.